안녕하세요. 정쌤의 기타를 쓴 정쌤입니다.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장르죠. 발라드 곡에 잘 어울리는 슬로우 곡 아르페지오 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주법입니다. G코드 잡으시고 자, 제가 해볼게요. 6, 3, 2, 1 6, 3, 2, 1 다시 한번요. 6, 3, 2, 1 6, 3, 2, 1 자, 코드별 엄지 줄 번호는 자, G는 6번 그죠? 그 다음 D는 4번 자, E 마이너 6번 그 다음 C코드 5번 이렇게 해서 G코드 잡고 6, 3, 2, 1 6, 3, 2, 1 D코드 잡으시고 4, 3, 2, 1 4, 3, 2, 1 E마이너코드 잡으시고 6, 3, 2, 1 6, 3, 2, 1 C코드 잡으시고 5, 3, 2, 1 5, 3, 2, 1 자, 제가 연결해 볼게요. 한 번 더요. 자, 두 번째 주법입니다. 제가 해볼게요. 6, 3, 3, 6, 3, 2, 3 다시 한번 6, 3, 2, 3 6, 3, 2, 3 G코드는 6, 3, 2, 3 6, 3, 2, 3 D코드는 4, 3, 2, 3 4, 3, 2, 3 E마이너코드는 6, 3, 2, 3 6, 3, 2, 3 C코드는 5, 3, 2, 3, 5, 3, 2, 3 자, 연결해 볼게요. 한 번 더요. 자, 세 번째 주법입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6, 3, 1, 2, 3 1, 2를 동시에 뜻습니다. 6, 3, 1, 2, 3 6, 3, 1, 2, 3 다시 한번 6, 3, 1, 2, 3 6, 3, 1, 2, 3 자, 그래서 G코드는 6, 3, 1, 2, 3 6, 3, 1, 2, 3 D코드 4, 3, 1, 2, 3 4, 3, 1, 2, 3 E마이너코드 6, 3, 1, 2, 3 6, 3, 1, 2, 3 C코드 5, 3, 1, 2, 3 5, 3, 1, 2, 3 자, 연결해 볼게요. 한 번 더요.
네 번째 주법입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6, 3, 2, 3, 1, 3, 2, 3 6, 3, 2, 3, 1, 3, 2, 3 한 번만 더요. 6, 3, 2, 3, 1, 3, 2, 3 자, G코드는 6, 3, 2, 3, 1, 3, 2, 3 자, D코드는 4, 3, 2, 3, 1, 3, 2, 3 Em코드 6, 3, 2, 3, 1, 3, 2, 3 C코드 5, 3, 2, 3 1, 3, 2, 3 자, 연결해 볼게요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 주법입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6, 1, 2, 3을 동시에 칩니다. 세 줄을. 6, 1, 2, 3, 1, 2, 3, 1, 2, 3 6, 1, 2, 3, 1, 2, 3, 1, 2, 3 6, 1, 2, 3, 1, 2, 3, 1, 2, 3 6, 1, 2, 3, 1, 2, 3, 1, 2, 3 그래서 자, G코드는 6, 1, 2, 3, 1, 2, 3, 1, 2, 3 6, 1, 2, 3, 1, 2, 3, 1, 2, 3 D코드는 4, 1, 2, 3, 1, 2, 3, 1, 2, 3 4, 1, 2, 3, 1, 2, 3, 1, 2, 3 Em코드 6, 1, 2, 3, 1, 2, 3, 1, 2, 3 6, 1, 2, 3, 1, 2, 3, 1, 2, 3 C코드 5, 1, 2, 3, 1, 2, 3, 1, 2, 3 5, 1, 2, 3, 1, 2, 3, 1, 2, 3 자, 연결해 볼게요. 한 번 더요. 발라드 곡에 사용하는 슬로우 고고 아르페지 주법 다섯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. 이 다섯 가지는 발라드 곡에 많이 사용하는 주법이니까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발라드 곡에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